저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희랑별 분들은 누가 봐도 희랑별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희랑별이 아닌데 그냥 이제 그 우리 한뿌리를 구입을 해서 당첨이 돼서 오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 희랑별이 아니신데. 아이고. 사랑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예뻐요? 그럼 어떻게, 아, 진짜로요? 아,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그러면 이번 기회에 희랑별이 한번 돼보시는 건 어때요? 되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어요. 아, 혼자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여기서 그 희랑님들이 잘 저기 얘기해주는 분들이 두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인도를 잘 해주세요. 인도를 할렐루야 보여주는 거. 아,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십시오. 예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혹시 또 김희재를 희랑별이 아닌데. 여기. 아, 우리 친구. 오, 일어나라고 안 했는데. 글쎄, 뭐 주려고요? 뭐 줄 거예요? 아, 줄 건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오빠 좋아했어. 지금 몇 살이에요? 중학교 2학년이요. 어디서 왔어요? 저 창원이요. 창원에서 왔어요. 혼자 왔다고요? 혼자 왔어요? 와. 진짜로? 그 오빠가 왜 좋아요? 그냥 다 좋아요. 고마워요. 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요? 1학년? 2학년? 처음부터네요. 아, 그렇구나. 기차 타고 혼자 왔어요? 아, 창원 뭔데, 그쵸? 어? 10시 기차 타고 가요? 그래요? 아니, 아, 진짜 감동이다. 아, 진짜 감동이다.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어릴 때 우리 윤정 누나 한번 보려고 그 울산에서 이렇게 버스 타고, 그때는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진짜 오빠가 얼마나 좋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진짜. 그럼 오빠의 매력을 한 가지만 얘기해 줄래요? 잘생겼어요. 아,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그냥 다 잘해요. 고마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아유, 또 혹시, 아니 근데 잠깐만, 그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는 거는 그 뭐야, 혼자 뭐 오신 제 팬 이게 아니라 김희재 팬이 아닌데 그냥 뭐 우연히 홈쇼핑을 보다가 아니면 한뿌리를 샀는데 당첨이 됐네? 그래서 오신 분. 잠깐만 주변에서 너도 신청해라 해서 당첨되신 분들은 안 되고요. 주변에 희랑별이 있어서는 안 돼. 그냥 아예 그냥 뭐 김희재 팬도 아니고 희랑별도 몰랐는데 그냥 갑자기. 아, 진짜요? 근데 이렇게 제가 다 나오라고 하시지 않았는데 다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수원이요. 수원에서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들이 그 한뿌리를 사서 고정 때 저한테 선물했거든요. 그때 이제 아들이 당첨이 돼서 제가 왔어요. 아, 근데 신청을 해달라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냥. 혹시 주변에 오늘 희랑님들 같이 오셨죠? 아드님하고 오셨어요? 아드님은 어디 계세요? 대신 왔죠. 아, 당첨되셔서. 그래서 김희재를 원래 알고는 계셨나요?
아, 진짜요? 평소에 김희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질문이신데요. 아, 너무 좋아요. 아,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실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진짜 여기 계시다고 했나요? 가운데 계시는 분들? 제가 사실 이 질문을 드린 게 여기 가운데 계신 분들이랑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세 분 앉아 계시는데 네네 세 분 앉아 계시는데 그 이제 다른 분들은 다 주황색 티나 아니면 제가 뭐 공연에서 입었던 옷이나 입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당당하게 정직한 옷들을 입고 앉아 계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 그냥 한 뿌리를 구매하셨는데 당첨돼서 오신 건가요? 와, 김희재를 원래 알고는 계셨나요? 어, 근데 주변에서 대답을 해주시네요. 아, 정말 희랑별이 아니신데 당첨돼서 오신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원래 김희재를 좋아하셨는데 남편분이랑 같이 오셨다고요? 누가 전달 좀 해주세요. 아, 그냥 한 뿌리 구입해서 오신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공연 앞으로 이제 두 곡 남았는데 노래 부르면서 좀 더 김희재 매력을 발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흥나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그 당신만이라는 노래 부를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 이 노래 우리 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죠?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당신만이 들려드리겠습니다.